맑고 투명한 피부에 화사한 메이크업을 해도 스타일이 안 나신 적 경험하셨죠? 메이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어스타일의 변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염색 잘하는 법, 셀프 염색의 달인되기. 헤어클럽 아이비와 함께 할까요? 우선은 이 매일 이 흰머리 세치 커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세치 커버에 할 때 있어서 우리가 조금 팁으로 알고 계셔서 도움이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염색을 하기 전에 보통 이틀 정도를 감지 말고 염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헤어에 이 기름 있죠. 머리 기름 산성 오일인데 그게 산성 오일 막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염색을 할 때 그 오일 막이 두피를 보호해 줘요. 그래서 모공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신생모 모공 안에 있는 그 머리 신생 부분까지 염색이 들어가지 않게끔 커버하는 작용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염색을 하기 전에는 꼭 최소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머리를 감지 말고 염색을 하시게 되면 모공을 보호해주고 두피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잦은 염색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정에서 쓰는 그냥 오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린스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귀염부에다가 염색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 염색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 이 머리 헤어라인 있죠. 헤어라인에서 우리가 그냥 염색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염색약이 흘러서 두피나 피부에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흔히들 보시는 이런 바세린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염색을 하시기 전에 소량을 자, 비벼서 우리가 헤어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약간 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계선에다가 헤어에는 묻으면 안 되고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뭐 스텝으로 이루어지고 많이 있는데 자, 우리가 염색약을 가정용을 쓰실 때 1번과 2제를 섞고요. 이렇게 1제와 2제가 섞인 제품들은 보관을 하셨다가 나중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화학 성분이라서 결합이 되면 화학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쓰신 섞인 제품은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쓰시기 전에 내가 따로 양을 보관하실 때는 따로따로 용기에 덜어서 그 전에 쓰시던 용기가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그걸 남겨놨다가 이제 따라서 쓰셔야 돼요. 같이 섞인 거는 보관하시면 안 돼요. 자,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흔든 약을 가볍게 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꼬리빗이나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볍게 하시고 자, 또 섹션을 넘기신 다음에 가볍게 염색약은 너무 양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도포하실 필요는 없고요.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서 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색깔이 안 나오면 일반 소비자들은 안 쓰기 때문에 이리 전문가들 용보다는 훨씬 약이 스트롱해요. 그래서 약에 보면은 타임이 다 적혀 있거든요. 얼마를 놔두라고 약 제품마다. 그러면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시간이 15분이에요. 보통 기본 약이.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염색약이 다 워킹을 해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미니멈 15분까지 가셔가지고 체크업을 해서 안 나오셨으면 20분을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렇게 염색약을 전체적으로 발랐는데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휴지도 됩니다. 이렇게 휴지 같은 거나 이런 얇은 종이로 이렇게 해서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잔머리가 염색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염색약이 잘 먹어요. 여기다가 염색약을 이렇게 조금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죠. 구레나룻 부분들 이런 부분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리고 내가 염색이 너무 늦게 되고 너무 잘 안 되는 아주 강머리다 그러면 집에 있는 랩을 이용해서 탑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쌓아주시게 되면 열이 너무 인체에 있는 열이 위로 다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랩을 이용해서 살짝 감아주게 쌓아주시게 되면은 열로 인해서
이 염색약이 굉장히 프로세싱이 빨리 되고 잘 돼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싶고 또 머리가 염색이 더 잘 되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집에 있는 가정에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랩이나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염색도 잘 되고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좋습니다.